8페이지에요. 정덕 12년, 1517년. 5월 8일 원현은 남간 정주 장주지구의 승무직을 사퇴하고 군무제도에 다시 임명하려고 암청하면서 조정이 기패를 하사하라고, 조정에다가 기패를 하사하라고 주청했습니다. 기패는 뭐냐면, 이 장군이 그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뭐 주입이나 그러지 못하고, 그래도 이 기패를 가지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 기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패가 중요합니다. 왕경은 이 왕임의 상소를 알고 곧바로 상소에 가는 칙지를 통해서 9월 11일 조정은 왕현리에 기패를 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아울러 왕현의 재량권을 판단하는 생사 여탈권을 권한을 갖다가 왕향명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향명은 남감에서 도적을 토벌할 때 관부가 제출한 안무의 책략이 그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관방의 병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부가 질질 끌게 되는 데서 이게 병력이 강하지 못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려면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기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다스리는 권력을 딱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명령은 그 명대에 정해진 법률이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대명령은 상벌의 급여를 엄격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법령을 그대로 수행하면 도적을 물리치는 데 커다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양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현명의 대명률의 벌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면 벌을 낸다고 하는 그 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장은 상벌이 분명치 않으면 졸병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있는 상주 직분을 잃은 자는 벌 주어야 비로소 관군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대어법을 만들었습니다. 대어법을 세워서 말했습니다. 전투를 익히는 습관은 법의 습전의 법은 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대가 많은 군사를 다스리는 법은 수를 나누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어의 조직 제도는 25인이 1호에 편성되고 5에는 소가 있고 50인이 1대에 편성되고 대에는 총갑이 있습니다. 200인이 1초에 편성되고 초에는 초장기인과 협초 두 사람이 있습니다. 400인은 1영에 편성되고 영에는 영관 1인 참모 2인이 있습니다. 12,000명이 1진에 편성되고 진에는 편장이 있고 2,400인이 1군에 편성되고 그리고 군에는 부장이 있다. 그래서 편장은 정원이 따로 없고 진에 따라 설치한다. 소갑은 오 중에서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 총갑은 소갑 중에서 또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부장은 편장을 보랄 수 있고 편장은 영관을 보랄 수 있으며 영관은 초장을 보랄 수 있고 초장은 총갑을 보랄 수 있고 총갑은 소갑을 보랄 수 있고 소갑은 또 병사를 벌줄 수 있습니다. 이게 상하를 서로 결적시키고 대서를 서로 이도록 하여서 마침내
팔이 몸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처럼 서로 그러니까 이 위에 총 대장도 저 말단 병서까지 이 거동이 아주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전투에 임해서는 물러서는 자는 연병을 즉시 군대 앞에서 참수해버립니다. 연병관의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총병관이 군대 앞에서 참수한다. 그리고 사로잡고 참수한 몸이 있으면 차례대로 높고 낮으면 논하지 않고 일체 승진하고 상을 줍니다. 도적을 생각하면 분명한 결정을 감안하여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군대를 아주 조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양면 상소본에 의거해서 양장이 그를 위해 건의하기를 상벌이 이미 밝혀지면 인심이 격려된다. 근데 이 도적이 발생하면 즉시 박멸할 수 있게 되고 식량도 전략할 수 있다. 일의 공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왕양명이 군무제독에 임명됐을 때 양장은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보조해서 공적이 매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영왕 주신호가 반란했을 때 바로 이 양장이 칼질을 거꾸로 들어서 만년의 충정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장이 주신호를 갖다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염이 또 다시 얘기하기를 도적이 불어난 것은 총과 너무 난발하기 때문이다. 적당히 무마해주고 또 놔주고 하니까 도적이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난발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도적을 칠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병력이 부족한 것은 뭐냐면 이 상벌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상벌이 잘 되면 내가 공을 세웠으면 상을 줄 때 이게 병에 있을 그 필요가 없게 되는 거냐 그런 이 병들도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할 텐데 뭐 상도 안 주고 뭐 우물쭈물하면 여기에 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장의 건의대로 이렇게 상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 병력을 잘 사용한 자는 사람들을 몰아서 싸우게 잘할 줄 알고 흩어진 병적을 거둬들여서 강한 오랑캐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보지 않고도 도망가고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도 패배해버립니다. 어째서인가? 진격해 죽어도 상을 내리는 공이 없고 후퇴해 도망가도 뭐 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남공의 병사들 모두 적을 두려워하고 자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임새를 구하려 하지만 왜냐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그러므로 병력의 부족은 상벌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왕야면 남감지구의 도적 상황을 소개하고 다시 조정에게 상주를 허락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정에 제정한 상벌 조례는 비록 완비되었지만 오히려 유용하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조례의 집행 강도를 보강해야 된다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상을 주는 것은 시기를 넘기지 않고 그다음에 벌을 주는 일은 뒤로 믿지 않았다. 이게 시기를 시기를 넘겨서 상을 주면 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벌 주는 일을 뒤로 미루면 벌 주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물며 시기를 넘기고도 상을 주지 않거나 벌 주는 일을 미루고 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인심을 하나를 통일하여 사기를 일으키겠는가. 비록 한심 같은 명장이 만약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한 바가 없을 것이다. 한신은 유명한 그 장군 장수잖아요. 그 진시황 예? 초한시 예.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상당히 그 공을 세운 그 장군이죠. 하물며 저 썩은 유생들이 제주와 식기를 응매하고 열등해서 평소 군대를 알지 못한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유생들은 이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감에서 임직한 기간에 왕경 그러니까 그 왕경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남감에서 감남에서 도적을 소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군기가 빠진 폐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남감 도적의 사정,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정벌 정략을 상세히 소설했습니다. 왕행은 단지 그에게 상벌 및 자유롭게 생사 여탈의 권한만 주어야지 철저히 도적을 소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소굴이 붕괴된 도적은 모두 횡수통강사에서 취합해서 침지역 계지방 여러 도적들과 접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구멍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힘을 합해서 다시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 군대는 깊이 들어가 멀리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금갱 진영 앞에 중요한 절병을 남겨두고 중요한 해를 눌러서 반드시 공격하는 태세를 보여줘서 아침 저녁으로 방어해서 지키게 하고 황급히 다른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이미 깨뜨려진 소굴 산국 사이에 사람을 몰래 들여보내서 병사가 많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단원한 도적들을 다시는 도적 소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리하게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기후가 점차 시원해지면 각처에서 병사를 뽑고 소집을 해서 그 뒤에 거사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께서 바라본데 이 묘한 계책을 관상하는 셈을 주어서 아주 전인한 권한을 빌려서 상벌의 전형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덕 12년 6월 15일 왕이하면 소통 연법소 연법이라는 건 소금법입니다. 소통 시킨다. 상주에서 염세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통 염소법을 제출한 이유는 옛날에 소금이 돈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쥐고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락한 지역만 소금을 유통하도록 하고 매매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이 이러한 그 소통 연법소를 내린 것은 뭐냐면 연법을 좀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풀어줘서 이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군사의 그 비용을 군대 비용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소를 올린 겁니다. 여기서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연법, 연법이라고 하는 소를 올린 것은 연법이 너무 엄하게 지정돼가지고 이 군대에서 사용할 비용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 소금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필요한 군비를 뭐냐면 보충하도록 하는 거는 그러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염철론, 그러니 염과 철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논하는 그러한 그 염철론도 있는 걸 보면 염이 굉장히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 이렇게 해안 지방이 많지만 이 산간 지방 이런 데서는 참 소금을 갖다가 구하기가 어려웠겠죠. 어려운데 이러한 그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군대가 그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러한 것을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9일 언양의 이두의 도적을 정벌하기 전에 먼저 우마, 그러니까 그 마차, 소와 말, 술, 고기, 양식 등 포목을 물자로 그들에게 주고 고유, 리두, 소조, 리두, 소월의 도적에게 알린다 하는 고유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뒤에 맨 끝에 다시 리두를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리두 도적의 언어를 지어고 리두의 도적을 소통하다 여기다가 써야 할 텐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페이지 맨 끝에 보면 도적 소굴의 지도를 얻어서 횡수를 기습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정덕 12년 10월 9일 왕영준은 군사를 이끌고 남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의관 이정과 의관 둘 다 갔습니다. 유복채가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왕양명은 두 사람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안 그렇다고 부인했습니다. 왕양명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설령 그 네가 뭐 적과 통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죄를 면해주겠다. 그들은 군대에서 남아서 왜냐면 네 죄를 가지고 공적만 세우면 된다. 네가 죄는 있지만 그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너를 벌 받고 처리한 게 아니라 왕양은 그게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잠시 용서해주고 네가 그 대신 공적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니까 늦은 저녁이 되자 이정과 유복재 두 사람은 특별히 와서 왕양명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그들을 몰래 장목 중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왕양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관군이 통강 횡수의 도적들을 공격하는데 반드시 18면의 병목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산세가 아주 험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데가 있습니다. 이 길이 조금 넓다가도 아주 좁은 그런 병목이 되는 중 우리가 그 교통에도 병목 현상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지체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산길에도, 이 산, 다니는 길 속에서 조금 넓다가 아주 좁은 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곳이. 그럼 그쪽, 그게는 한 뭐, 열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가다 그 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뭐 밑에는 남떨어지고, 위에는 산, 깎아진 산국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18군데나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 산 속에 그만큼 그 높은 산에 길을 내가지고 겨우 통했는데, 그런 그 병목 현상이 생기는 데가 18군데나 된다 하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가보면 참 그 대단한 게, 깎아지는 그 산에 그 헐뜯고 그 다음 유리로 이렇게 또 그 길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저기 어딘가 요새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많이 중국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많이 가던 데가 어딨죠? 구체구. 구체구. 구체구 말고 또 곧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참하고도라는 게 참하고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황산이라는 예? 황산 황산도 있고 예. 황산 있고 그다음에 그 말고 또 예. 있는데 그 보면 산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깎아서 길을 낸 게 아니라 산 위에다가 그냥 그 유리 도로를 놔서 유리 유리 도로를 딱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보면 그냥 아주 낭떠러져 절벽이죠 아주. 그 위에 보면 뭐 깎아지는 거죠. 뭐 그런데 길을 이렇게 낸 거 보면 중국사람들은 옛날부터 아마 그런 소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이 하던 그런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산에, 그러니까 대만 가도 이 화련 이렇게 가려면 타입에서 화련 가려면 이 해안에 이렇게 깎아지는 그건데 그게 보통 이 저 뭐야 백두산이 우리가 2,700m인데 거기 화련에 그 산은 4,000m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 중간에 2,000m고 길을 내고 했으니까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차가 한 대로 한 대 그 갈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몇 명 죽었다 하는 그 표시가 가끔가다 보입니다.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으니까 그만큼 이 뭐냐면 높은 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모산 이런 저 중국의 대륙에 있는 산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발 뭐 한 4,000m면 그러니까 이 티베트 이런 데 가면 뭐 4,000m 되는데 뭐 이것도 한 3,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의 중간에 이 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겨우 만든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이 병목 현상이 생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초소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놨던 도적들이 18군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세가 굉장히 험하고 산들이 아주 말하면 겹겹이 이렇게 산세가 험준하고 도로는 아주 좁습니다. 따라서 몇 번이나 파병했으나 이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보라왕이 기술적했는데 오랫동안 도적 속으로 살면서 여러 차례 산채 성보를 수축하는 데 참가했으니까 해당 지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관군이 이 사람을 찾아내면 바로 도적 소굴의 지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장보는 이미 관군에게 잡혀서 군 눈앞에 압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왕이 한 명에게 장목에 들어가길 꺼려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왕현명은 아까 이정한 유복채 두 사람을 보내서 장보를
후당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 슬그머니 장구하게 맞습니다. 그때 그때는 도적의 상체를 수리하고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형이다. 이 말을 듣고 장군은 머리를 숙여서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생계에 몰리게 되었는데 저들이 내가 생을 탐내고 죽음을 두려워한 것을 알고 나를 겁을 주어서 도저히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그렇게 도적이 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갖다가 겁을 주니까 하는 수술이 내가 도둑이 된 것입니다. 그 왕현명이 직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도적의 산채는 반드시 험한 곳에 의지해서 세워졌을 것이니까, 그대의 몸은 도적 속으로 살았으니 반드시 그 중에 중요한 요소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 명령하니까 산채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주변의 그 부서의 정황, 그리고 크고 작은 출입도로를 모조리 다 나에게 알려라. 만약에 아군의 이번 행차가 도적 소굴에 한꺼번에 소탕을 할 수 있으면 그대들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보가 이 말을 너무 기뻐해서 왕야만에게 북과벼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야만 장보가 그림을 그리로 명하고 이정함, 유복채 두 사람을 옆에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왕현명은 부하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세 사람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보는 왕현명이 죽이지 않은 음에 감겨서 도적수호를 그려낸 지형지도가 아주 상세하게 분명했습니다. 이 지도는 도적의 전망은 중요한 요새 좁은 입구, 진격과 후대한 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산령의 요새, 평모와 험로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점 찍어서 여기가 아주 험한 곳이다. 이걸 갖다 점을 찍어서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내리고 오는 방법,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는 방법, 그 다음에 산체 네 곳에 수리 건물 전망대, 그러니까 자기가 수리 산채에다가 그 전망대도 세웠다는 것을 거기다 알려줬습니다. 이 지도는 아주 상세하고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본 뒤에 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장막 중이 들어서 돌아가서 쉬어라. 그리고 왕이면 이 세 사람에게 의원 직책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신한 사람이고 적에게 있던 사람인데 의원 직책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덕 12년 10월 7일 밤늦게 강로의 군관을 일제히 지평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10일 이 지역에 도달해서 왕현명은 이정함 유복대에게 명해서 각기 인마를 수령하고 네 곳에서 적군 동향을 탐지하고 때에 따라서 보고해라. 그래서 얘기하니까 관군이 대거 습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 소굴은 분명히 경적을 울리고 도적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때 도적의 사기는 크게 진작된 동시에 대대적으로 많은 도적들이 험한 요새의 입구에 아주 재발을 보였습니다. 이게 돌과 나무 이런 걸 다 사용해서 공사를 하면서 관군과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도적들은 이미 18곳의 유리한 고지의 지형을 차지하고 관군은 접근할 수 없었는데 왕향명은 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밤에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일 상호 밤에 왕이는 치 대군을 이끌고 도적과 30여 인된 곳에 진영을 차리고 이 사병들의 벌목을 대량으로 벌목하고 창호를 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전망대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날 밤에 왕영명은 장관 뇌제 의민 수규에게 명해서 향병, 산을 잘 타는 초부 400명을 나눠서 이끌고 각각의 깃발을 들고 화창, 병기를 지대하고 그 사이길로부터 암벽을 기어 올라와서 두근 산꼭두기에서 도적의 소굴 동향을 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암벽을 올라가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동시에 왕야면 두 사람에게 깃발 포화를 가지고 하라고 명하고 수천 두개 풀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기다려 관군이 그 거명할 때 깃발을 펴고 발포해서 불을 붙여서 대처를 만들었습니다. 12일, 12일간 그 새벽에 관군은 그 18년 병무회까지 나갔습니다. 도적들은 험한 지형에 의거해서 관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꼭대기에 포성이 우레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연기가 사방에서 올랐습니다. 관군의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충고 화살이 일제히 발사됐습니다. 도적들은 관군이 이것까지 기습하여 이미 소굴을 모두 다 파괴해버린 것을 도적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적은 목숨을 걸고 달을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병목에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뒤를 오히려 공격한 것입니다. 왕영은. 그러니까 도적이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뒤를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허를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이는 것이다. 이게 손자의 병법입니다. 병자 궤도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속이는 기기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이번에 그 전쟁에 일거에 도적의 18면 병목을 다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괴멸해서 도망갔는데 관군은 승리를 타고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창 풍정서가 병사를 이끌고 적은 길에서 벽에 산채를 공격해서 신체가 산채입니다. 적의 소굴을 모두 다 태워 없앴습니다. 적군은 후퇴할 만한 퇴로가 없었고 피할 만한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패해서 달아나고 있고 뒤따라 관군은 연속해서 장룡, 선화두, 구광령, 엄배 등의 도적 소굴을 깨뜨리고 아울러 백남, 행수의 양대 도적 소굴을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적이 있는 소굴, 도적 이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다. 왕현명은